보고 묶으는 거 사람 쳐다. 예? 어. 팔을 갖다 뒤로 이렇게 묶으라. 아니요, 그 개축을 그랬어요. 아니야, 어떤 사람이 했어. 뉴스에 나왔는데. 뭐 밥 먹으라고.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요 어디 갔노? 요는 부르면 오는데. 아, 부르지 마. 불러볼까? 아. 요야, 요야, 요야 어디 있어? 와, 온다. 여야 일로 와. 더. 여보 너 어디 갔어? 여야 어디 있다고 왔어? 야는 부르면 와. 아. 어. 야 배 만지면 싫어해. 야. 오늘이 3월 17일 일요일날 원래 노는 게 정석이죠. 놀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슬렁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B급 휴먼 다큐 다리꼴 생존기를 보고 계십니다. 도라지 이거. 이건 도라지 아닌데 닮았죠? 저 같은 사람 딱 보면 압니다. 이거는 도라지가 아니고 이거는 도라지인 거. 여기 예전에 제가 도라지 실을 막 투척을 해놨더니 도라지가 막 올라와요. 잔뜩 찍다가 손에 들고 다니기 좋은 삼각대가 부서졌어요. 기능이 많은 삼각대를 샀습니다. 카메라 삼각대 5천 주고 샀어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360도 회전되는. 이 소리는 제 입에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죠. 옛날에 여기 담배를 심었던 곳이거든요. 모종도 키우고 했다 하던데 작년에는 제가 호박을 심었었는데 아버지가 올해는 이렇게 고를 타놨어요. 아버지 삽질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삽질을 했냐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여기다가 묻을 예정입니다. 아버지 산수자리죠. 아버지가 몇 자리를 지금 다듬고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아주 명당입니다. 명당이에요. 아버지 심심해요. 그냥 놀러가. 놀러 갈까요? 어디? 저 울진이나 가지. 갑시다. 오늘 영덕 한번 가지 뭐. 알았어. 어머, 응? 영덕 갑시다. 술 마. 영덕 갔다 오자. 너도 갈래? 나는 못 가. 야는 집 지켜. 집 지켜 너는. 영덕이 바람 쐬러 갑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디 가십니까? 밑자로 간다. 수유만 너는 어디 가니? 어? 응? 영덕, 어디? 영덕에 놀러 바람 쐬러. 바람 쐬러. 오늘 우리 집 가족은 이 다리꼴을 떠납니다. 어, 나 마스크. 아, 마스크 한 개 줘요. 마스크 끼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마스크를 안 껴서 얼굴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쪽팔립니다, 유튜브랑. 얼굴 공개는 부끄러우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야, 집 잘 지키고 있어. 인동아, 집 잘 지키고 있어. 어, 해골 바가지. 네 스타일 오늘 해골 바가지라. 야, 오늘 나들이 영상으로 유튜브 찍어줄게. 밤꽃이에요, 밤꽃. 아니, 배꽃이에요, 배꽃. 배. 오늘 목적지는 사실 모릅니다. 다만 동해로 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밖에 바람이 있는지. 바람이 나와 있습니다. 빵꾸가 났는지 안 났는지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자, 빨리 타. 어서오라, 문 좀 열어라. 다리꼴 생존기를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집을 오래 못 비웁니다. 근데 여름 이제 뭐예요? 아니, 어머니 이거 생선 사요.
4,000원. 아닌데 3,000원 좀 될 건데. 저 밑에 내려가면 바닷가 있습니다. 저 대진 해수욕장하고 고래벌 해수욕장 있습니다. 와, 저 뭐고? 공기. 어? 공기 아니야. 지하철 한번 가볼까? 어? 아, 걔 햇빛에 저 있어갖고 파이라. 응? 파이라. 아니야, 그래요. 수마 여기 어디고? 여기는 후포입니다. 얼굴 좀 가까이 대지 마. 운동한다고 그런 거야? 아니, 이거 찍으려고. 이거 찍을게 뭐가 있냐? 이거야, 지금 좋지, 갈매기하고. 여기는 어시장입니다. 이거 큰 거 빼, 5만원짜리 이거. 나무 뭐가 이거? 네, 빼요. 아줌마, 여기 가면 돼. 매운탕 포함해서 공깃밥은 별도 1,000원이네. 이거 매운탕 줍니까? 예, 준비 없습니다. 아, 예. 야. 네. 아, 어머니도 진짜. 이거 호프는 없어. 아버님. 아버지 술. 그럼 아버지 술 많이 먹으면 안 돼. 알았어. 안녕하세요. 나는 이거 회를 별로 안 좋아해. 짜장면에 돈가스가 좋아. 1인 6,000원. 그리고 회는 한 4인 5만원, 7,000원 먹어야 됩니다. 아, 매운탕은 식사에 포함입니다. 이렇게 먹으려면 대략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듭니다. 이제 울진을 떠납니다. 배는 채웠으니까. 우리 수염이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거 몇 잔 먹고 그거 술 채웠다 하면 그 누가 욕한다고 봐. 들으셨죠? 혀 꼬인 거. 여보세요.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염이는 술을 먹으면. 그래서 또 술을 안 먹은 제가 운전도 하고. 당연히 오빠 운전 안 하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되지. 그건 당연한 치사지. 여기는 감흥신호를 운영 중이라고 나옵니다. 감흥신호란 뭐냐? 가만히 차가 정지선을 지키고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와? 그냥 한 1년만 오지. 아, 저번에 포항의 죽돌시장도 갔었는데 유튜브에 다 찍어놨어. 그거 1년만에 왔대. 와. 1년 안 되나 그냥. 나중에 해수욕 하러 오면 바닷물에 들어가서 발로 슬슬슬슬 비비면 바지락이 걸립니다. 물에 해감시켜갖고 라면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내 바지락 많이 잡았지, 수염아? 해감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물에 많이 씹혔습니다. 오징어 10마리 만원입니다.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손바닥만한 거? 여러분, 여기는 영덕의 블루로드라는 곳입니다. 블루로드가 뭐냐면 아, 죄송합니다. 바닷가 옆에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 이렇게 차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따, 바다 파릇파릇하다. 미역 많다. 참고로 여기 미역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미역 정말 비싸요. 바다는 한번 볼 때는 괜찮은데 태풍 불고 날씨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살 너무 많이 타요. 아, 바닷물 짠내가 납니다. 아시죠? 바닷물 짰네. 낚시를 많이 하시네. 선크림 잘 바르고 하세요. 살 다 탑니다. 물 깨끗하죠? 수염아, 들어가 봐. 응? 뭘 들어가? 들어가기를. 들어가 봐. 운동화 신었는데. 어? 운동화 신었는데 뭘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봐. 아, 오빠랑 들어가라, 쓰리파 신었는데. 유튜브를 찍으면 한번 들어가봐야지. 네, 내가 찍어줄게, 오빠. 니 쓰리파 신었는데. 아, 네. 아, 네. 찝찝해요, 바닷물 들어가면. 근데 아버지. 바닷가에 가면 가끔 이런 거 있죠? 맨질맨질한 거. 여보세요,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런 거. 소주병입니다, 소주병. 음료수병.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습니다. 발, 발바도 안 찔려요. 아, 여기저기 미역 많이 끊진다. 물고기는 안 잡고 미역만 다 끊지네. 저도 해초 큰 거 끊졌네. 낚시라는 거는 고기를 끊지는 게 아니고 해초를 끊지는 겁니다. 어떤 해초를 끊지냐면 이런 거 끊져요, 이런 거. 미역이죠, 미역. 한 10번 던져서 한 번이라도 물고기를 건지면 괜찮습니다. 한 9번은 낚시 끊어 먹는 해초를 건지게 될 겁니다. 저 시커먼 거 있잖아. 저 전부 다 해초라, 해초. 나는 바다 낚시를 안 좋아하는데 얼굴 색감이. 수영아, 오늘 영덕 잘 갔다 왔나? 응. 후포 갔다, 후포. 후포다. 야, 오징어 구워 먹을래?